무슨 일이고요? 오, 간다, 간다. 이게 너무 좋아져, 근데. 전에 국밥 한 그릇 하고 가려고 왔습니다. 맞아. 갔는데 눈 닦고도 처음에 막 제일 먼저 봤는데 눈에 누가 팩을 안 꽂고 판에 양파. 뒤로 아, 안 가는가? 아, 이게 보기 다르게 이게 푹푹 빠지는구나. 이게 이렇게 빠지네. 아, 난 핸들 거기. 무슨 일이고요? 오, 간다. 버스. 와, 감사합니다. 오늘 드디어 봄 맞이해서 진짜 오랜만에 산으로 왔습니다.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기 때문에 들어줄 거 없어? 괜찮아요 언니. 네. 괜찮나 진짜? 네, 괜찮아요. 우리만 셋만 되게 가볍고. 와, 나 진짜 간만에 이렇게 가벼운 배낭 진짜 오랜만이다. 근데 전부 짐 보고 진짜 약간 혼자 띠용. 수족관 진짜 거의 그냥 등산 수준인데? 진짜. 초경량. 천천히 하자, 천천히. 너무 딸이 산을 타고 허리랑 고관절 쪽에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병원을 좀 다녔었거든요. 지금 그게 지금 한 달 전인데 한 달 만에 배낭 메고 산으로 가고 있어요. 100% 회복된 게 아니라서 오늘은 좀 쉬운 코스로 왔거든요. 무리하지 않게 가려고. 아, 너무 더워요. 벌써부터 땀이 납니다. 다 왔다. 여기 완전 시골 나. 와, 오늘 날씨 진짜 미쳤습니다. 비가 온 뒤라가지고 미세먼지도 1도 없어요. 여기 정상 쪽이 뷰가 더 장난 아니니까 가서 보여드릴게요. 와, 멋있다.
사진의 진심인 분들. 와, 구름도 너무 이쁘고. 날씨 태어나시고. 진짜 이쁘다. 여기가 마을이 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을 한눈에 다 너무 멋있어. 이쪽 반대편 쪽 뷰도 예뻐요. 오히려 여기 뷰가 더 예쁜 것 같은데. 아, 오늘 여기로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어제 비가 와가지고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이따가 저녁을 먹을까 합니다. 할까요? 되게 막 신중하게. 그럼 이거 다 그 숙성된 거예요? 이게 원래 크게 나와. 크게 나온 거를 그 소금에 한번 하고 여기 절이고 그다음에 물로 한번 담궈 놓고 이렇게 하는 거. 추워서 이러면서. 내가 했잖아. 아, 그거 아크테리시 쓰는 사람들이 화덕을 깐다고. 아, 그 이유야. 아크테리스. 와, 오랜만에 시토 써미 들고 왔는데 템풍 완전 이쁘게 나와요. 텐트 습기 차는데요? 진짜? 네 것도? 제 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. 아, 지금 9시 넘었는데 벌써부터 텐트에 결로가 쳤어.
동영상도 되게 잘 나오지. 이렇게. 우와, 예쁘다. 민수 오빠 이미 안 보인 텐트 안 보여. 지체면서 내가 텐트 안 보인다. 예.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. 아쉽게도 운행은 못 봤지만 일출은 제대로 봤어요. 여기 말고 근처 말고 막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 가면 집에 오면 막 5시, 6시 이렇게 하고 좋네. 내려올 그 냄새 자체가 막 다른 것 같아요. 맞아요. 오랜만에 백패킹 산으로 왔는데 뭐 많이 걸은 건 아니지만 고관절이 다 나으면은 제대로 산을 다 볼까 합니다. 어서 오늘도 잘 놀다가 쉬다가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안녕. So find the light in America. In its Halloween tonight.